49과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. 대화 1. 아디 씨,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? 네,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. 좋아요.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?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. 깜빡했네요. 바로 갈아 신을게요. 대화 2. 투원 씨,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. 네?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. 그렇지만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. 아, 그러네요. 얼른 뺄게요.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. 알겠어요, 지은 씨. 4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1번 떨어져서 다쳤어요. 2번 보안경을 썼어요.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잠깐만요.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. 4번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.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.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? 시끄럽지 않아요?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. 그래도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.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쓰는 게 좋아요. 네, 그럴게요. 아,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.